20장의 두 번째 단을 볼게요. 천하지 달도 오에 소위 행지자는 3이니. 이 달도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달도는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는 방법,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달도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도로 여기는 그것, 그것이 다섯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소위 행지자는 그 다섯 가지가 소위 행지, 그것을 행하게끔 하는 원동력이지. 소위는 근원이니까 그 다섯 가지 도를, 달도를 행하게 하는 것은 3이니, 세 가지이니. 그 다섯 가지와 세 가지가 뭔지를 잘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본문에 달도 다섯 가지를 설명하는 거야. 말, 군신야와 임금과 신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그렇죠? 거기서 행할 도가 달도라는 건 다 알지요. 부자, 부모와 자식, 부부, 부부관계, 곤제, 형제관계, 부모지교, 친구지간. 이 다섯 가지는 천하지 달도요. 이게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통용되는 도야, 달도야. 지, 인, 용, 지혜. 알지자지만 사실은 지혜지자예요. 지혜와 인과 용기. 이 세 가지는 천하지 달덕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삼달덕, 오달도. 아시겠죠? 그러니 소위 행지자는 이 삼달덕, 오달도, 삼달덕을 소위 행지, 그것을 행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다 이거야. 그 하나가 뭘까? 그게 이제 숙제야. 하나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석을 볼게요. 달도자는 천하 고금수 공유지로니. 달도라는 것은 온 천하가, 천하는 공간적인 거예요. 고금은 시간적인 거지.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공자니까 함께 말미암는 길이야. 옛날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지금도 나중에 미래도 마찬가지다. 즉 서소위 오전이요. 그 오달덕이라는 것은 곧 서는 서경이에요. 서경에서 이른바 오전, 천서오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다섯 가지 법전을 펼쳐놨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오전이 바로 여기 말한 오달도야. 그것을 맹자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맹자소위, 맹자가 이른바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군신유의, 군주와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되며 장유유서, 장자는 연장자예요. 연장자와 어린아이, 즉 어른과 아이는 순서가 있어야 되며 부모유신이시하라, 친구지간엔 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 맹자에서 말한, 맹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달덕, 오달도다 이거지. 지인용이라고 했는데 지는 뭐지요? 뭐를 아는 걸까요? 여긴 지혜라 했지만 알지자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죠?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소위 지차. 이게 지인용할 때 지자는 지혜지자인데 지혜라는 것은 뭘, 무슨 지혜입니까? 소위 지차. 이것을 아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거기 말한 오달덕, 오달도. 서경에서 말한 그 오전, 맹자에서 말한 오륜.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지. 지혜는 별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알 수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용해 보고.
이거 다 포함되는 거지. 지혜라는 건. 이는 뭡니까? 이는 소위 채차. 이 다섯 가지 이 달도를 체득하는 거야. 내 몸에 지니는 거야. 사람이 그렇지요? 어디 가도 나는 그 옛날엔 군신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국가와 백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자리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없지? 국적 없는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부모 자식간이 아닐 수가 없지? 형제간이 아닐 수가 없지? 부부간이 아닐 수가 없지? 친구간이 아닐 수 없잖아. 거기에서 이런 도를 체득하는 것. 그게 인이란 말이지. 그럼 용은 뭐예요? 소위 강차야라. 용은 소위 강차. 이것을 강. 강은 억지로 또는 강하게. 강하게 하는 것. 이거를 실천하는 거지, 용은. 용은 실천의 의미지요. 지는 아는 것의 문제고, 이는 체득하는 거고. 그죠? 아는 것은 보고 듣고 아는 거고, 이는 내가 직접 내 몸에 지니는 거고, 장착하는 거고, 용은 행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위지 달떡자는. 그니 그것을 달떡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아까 달도 했고 이제 또 달떡에 대한 얘기죠. 달떡이라고 이른 것은 천하 고금 소 동득질이라. 예나 지금이나 온 천하가 함께 터득한 이치. 그거를 달떡이라고 한다. 일즉 아까 하나가 무엇인지 자꾸 물었지요? 하나는 뭡니까? 성이의야. 성일따름이라고. 성, 참된 것, 진실한 것, 참으로 하는 것. 그것이 따름이다. 달도는 수, 인소, 공유나 이 달도라는 것은 비록 사람 사람마다 함께 말미암는 바지만 연이나 무시 삼덕 즉 그러나 이 삼덕 알고 체득하고 행하는 용기 그 삼덕이 없게 되면 무의행지요. 행할 수 없지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내가 직접 몸에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이 삼달떡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행할 수가 없지. 달떡은 수, 인소, 동득이나 이 달떡은 비록 사람 사람마다 함께 터득한 바지만 연이나 이류불성즉 그러나 하나라도 불성이 있으면 거짓이 있으면 그죠? 거짓이라는 건 뭡니까? 알기를 제대로 모르면 그죠? 얻기를 제대로 못 얻었다면 행하기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자가 생기면 그 말이지. 그러면 인욕이 간지 그 사이에 인욕이 간지 파고 들어와 욕망이 끼어든단 말이야. 사이 간자는 파고들 간자로 볼 수 있어요. 욕망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그 사이로 이간질 시켜 그렇게 덕비기덕이와 그렇다 보면 덕이 그 덕이 아니게 된단 말이지. 그 덕이란 건 뭐예요? 참된 덕이 아닌단 말이지. 정자와 소위 성자는 지시 성실차 삼자니. 참 요 말이 깊어요. 정자가 말하기를 이른바 성이라는 것은 지시 성실차 삼자 이 세 가지를 성실 참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실천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냐? 성실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성실하다. 뭐예요? 지인용에 성실한 사람. 참으로 알고, 참으로 체득하고, 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지. 그렇죠? 이게 성실이라는 두 글자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겠지. 삼자지 위에 갱별무성이라. 이 세 가지 위에는 별도로 다시 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성실하다는 것은 지인용을 참으로 지하고 참으로 인하고 참으로 용한 것. 그게 바로 성이다 이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전하지 달도의 오예 소이행지자는 사민이 왈쿤신야 부자야 부부야 곤제야 풍우지교야 오자는 전하지 달도야오 진용 삼자는 전하지 달떡연이 소위 행지자는 이랴니람 달도자는 천하 고금소 공유지루니 즉서수위 오전이요 맹자수위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풍우유신이시야람 지는 소이 지차야오 이는 소이 채차야오 용은 소이 강차야람 위지 달떡자는 천하 고금소 동득지리야라 일즉성이이람 달도눈수 인소공유나 연이나 무시삼독즉 무이행지요 달떡은수 인소동득이나 연이나 이류불성즉 인욕이 간지에 덕피기덕의람 성자왈소위 성자는 지시성실차삼자님 삼자지외에 갱별무성이라